야, 역시 YG 리믹스. 역시 달라요. 이 퀄리티가 다른 것 같아요. 야, YG가 손대면 갑자기 뭔가 팝이 되고 할리우드가 되고 뭔가 진짜 될 것 같고. 근데 꼭 이런 걸 얘기해야 돼? 이게 내 방식이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끼고. 근데 진짜 그 리믹스 하면서도 되게 힘드셨대요. 아, 공부를 너무 난해해서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. 그리고 기사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. 이렇게 해서 어느덧 저희 콘서트 드디어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. 이제 막 좀 진짜 콘서트를 한 두 번 정도 하니까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너무 아쉽고요. 또 만날 곳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. 우리 재덕 씨부터 2회 동안 공연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도 16년 만에 만난 팬들도 있고 하니까 한 말씀 하세요. 사실 저는 아직도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 않고 꿈만 같은 게 있어요.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진짜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. 여러분들은 진짜 자랑스럽고 감동입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짤진. 예, 저는 어제 무대랑 오늘 무대랑 그 두 시간 이상 그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제 이렇게 마음속에 다녀간 것 같아요. 슬프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신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 이게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구나 그리고 행복하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덕택인 것 같아요. 모든 게 다 이런 공간 그리고 이런 시간 그리고 저에게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감정들이요. 이렇게 16년 만에 이런 큰 무대 큰 공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늦게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요. 행복하고요. 일단 든든한 기획사에 들어와 있으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더 완성도 높은 음악이랑 더 멋진 모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믿어주시고 앞으로 많은 활동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아, 든든한 기획사에서 뭐가 왜 이렇게 확 오지? 이 진심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또 다시 받게 될 줄 몰랐어요, 솔직히. 아직도 약간은 멍한 것 같고 이렇게 눈앞에 딱 보면 아 현실이구나, 만남이 괜찮고 저는 다른 말 필요 없고 여러분과 우리 제키는 멈춰있지 않고 이제 계속 쭉 나아갈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. 네,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막내. 네. 저희가 사실 90년도에 나름 저성기 때도 체조를 채우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. 근데 네. 공연 끝나니까 감기가 났네요. 이게 희한하네. 다 난 것 같은데요? 목이 풀렸어요. 그러면. 처음 때 확실히 공연을 해보면서 멤버들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보면서 느낀 게 아직 나이가 곧 마흔 다 돼가지만 이 몸들은 아직도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. 그게 다 여러분들의 이런 함성과 응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 오늘 이렇게 저희 옐로우노트 공연 1회 가득 메워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성훈이 말처럼 저희 ING 현재 진행형이니까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저희가 무대를 준비해 드렸지만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답하는 잭스키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down.